진지게 할머니 된 우리 엄마. 요즘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걸까요? 미안, 다 들어갔네. 짜잔! 찾았다. 꿈쩍하실 때마다 사고치기 일수. 돌 사이에 이렇게 돼서 개미도 올라오고. 어머. 그 개미 구리야. 그래도 아직은 잘하시는 것도 있답니다. 자세 나왔다. 바글바글 웃음꽃 만발은 1등이라는 엄마. 하늘 지붕 뚫고 오르는 드높은 웃음소리 따라갑니다. 낙동강 지류의 물길을 막은 댐이 18년 전 만들었다는 호수. 해발 700m 화산 산마루 위에 엄마 집에서는 호수도 산도 발 아래 놓입니다. 맞닿은 하늘은 집 마당. 뭘 그리 막 뽑아요? 풀 뽑아요. 근데 시현 엄마 뽑는 게 아니고 지어 뜯는 거다 지금. 양을 좀 쳤으면 좋겠다. 앞다리? 엄마한테 양 진짜 귀엽네. 앞다리? 뒷다리? 그렇네요. 사방이 시원하게 뚫린 산봉우리에 엄마는 4년 전 터를 잡았습니다. 작년부터는 이모네가 뒤따라와 서로 이웃이 됐다죠. 가봐라. 자동차 해준다. 얼른 가자. 빨리 빨리. 안 할래? 그냥 가자. 그럼 엄마 타라. 엄마 타라. 엄마 타나 안 불러. 엄마 타도 간다. 우리 언니 타라. 니 균형 잡아내. 자 좋게. 야 가자. 아! 안돼 안돼 안돼. 아니야. 내릴래 내릴래. 안 한다 안 한다. 자매분들 같이 타시니까 심심하실 일 없겠다. 예, 하루 종일 웃죠 뭐. 하루 종일 웃어. 맨날 사람들이 밭에 일하면서 뭐 우리 재미있는 게 우리 하루 종일 웃지. 처음엔 묵은 더덕밭과 우거진 수풀이 뒤엉켜 길조차 없었다는 이곳. 이게 더덕이야 이게. 그렇다 엄마 찾았다. 어디 갔을 캐는 여기 많이 있을 건데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 짜잔! 찾았다. 오랜만에 숨은 더덕 캐기. 제대로 주소를 찾은 걸까요? 와. 야, 야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신. 돌 사이에 이렇게 돼서 개미도 올라오고. 어머야. 그 개미 구리야. 개미 구리를 왜 샀다? 그러니까. 개미 집을 건드린 거야. 동생아 농사일 잘 모른다는데. 예, 몰라요. 요령 없이 막 힘으로 몸으로 하니까 엄청 기다 자가. 모르니까. 짜잔, 이제 큰 거, 진짜 큰 거. 수십 번 호미질 한 끝에야 겨우 두어 뿌리 건졌습니다. 아, 크다. 빨리 좀 나와. 가만 있어봐, 여기 지금 하나만 더 들고 갈게. 가자, 가자. 가자. 얼마큼 큰데? 많이 캤어요. 안 크구나. 캤어요. 산딸기 나왔다, 산딸기. 한여름 알리는 산딸기 덕에 잠시 쉬어갑니다. 맛있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산비탈 오르내리며 3, 40년 밭을 일궈온 이들조차
살아볼 엄두를 못 내던 곳이라던가요. 와, 넌데. 와, 어디 있다. 들어가도 돼? 어. 산 좋고 물까지 좋은 건 비밀. 오, 엄마. 오, 시원하다. 엄마, 발에 발 붙는 게 그거 뭐지? 돌이 아니고 고디다. 한여름에도 오소소 소름이 다 돋는 길국은 온통 다슬기 밭입니다. 내가 밟으니까 고디가 다 터져. 언니! 내가 무거운가 봐. 뭐가 니 모르겠네. 숲에서 같이 놀던 골바람도 산비탈을 올라 땀을 식히는 오후. 삼복더위 복다림 준비하시는 건가요? 찌르기. 일소리가, 일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상한데? 이상해? 할머니 일소리가 너무 좋은데. 아궁이 불에 오히려 아랫목이 후끈후끈. 세게 떨어져. 아! 갖다 줘. 지대가 워낙 높아 복더위도 발을 못 붙이는 집은 여름밤을 지나려면 지금부터 불을 지펴야 한다네요. 전혀 준비 없이 진짜 너무 대책 없이 살아와가지고 엄청 한 2년은 엄청 힘들었어요. 50%는 경치가 해주는데 내가 그 50% 못 메꾸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와, 아주 별론다. 다들 내려가라 말렸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기어이 자리 잡은 집. 더덕 삼계탕도 풍경이 도와주니 더 맛깔납니다. 맛깔이 아니죠. 원래 이런 거 질긴데 되게 뽀글뽀글. 맛있다 진짜.